네, 미분양 주택 가운데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몇몇 읍면 지역에 전체 미분양 물량의 70% 가까이가 집중돼 있는데요. 제주도는 사업 승인 취소 등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어읍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총 40여 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자구책으로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입주자 모집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매물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이어져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애어읍의 미분양 주택은 600가구가 넘습니다.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25%가 애어읍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2,480여 가구.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애어읍이 가장 많고 대전과 안덕, 조천, 한경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의 70%가 이들 5개 읍면 지역에 몰려 있는 겁니다. 또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80여 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던 전월보다도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분양 추이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공급 제한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다수 미분양 단지가 외지인과 투자자를 겨냥한 고분양가 주택인 만큼 주택 공급 조절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